강원 산지와 동해안 평지에 대설특보가 내려져 수십 센티미터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내일까지 눈은 더 내려 안전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선에 성공할지 관심입니다. 강원도가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매일 실시하던 수산물 방사능 검사 횟수를 주 2회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강릉과 평창의 동계올림픽 경기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용역 결과가 다음 달 발표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얼마 전 큰 눈이 내렸던 강원 산간과 동해안에 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눈 피해와 안전관리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하라 기자, 지금도 눈이 많이 내리고 있죠? 네,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한때 태백 지역에는 시간당 3cm의 폭설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미시령과 삽당령, 구룡령 등 주요 산간 지역에 벌써 30cm 넘는 눈이 쌓였고 강릉 성산에도 30, 속초 설악동 31, 삼척 도계에 32cm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대설특보 나흘 만에 다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내 교통은 종일 혼잡했습니다. 특히 습기를 머금어 보통 눈보다 무거운 습설이라 불편은 더 컸습니다. 차량 바퀴가 헛돌 뿐 좀처럼 나아가질 않고 축축한 눈이 차량 바퀴를 감싸고 돕니다. 안 굴러가요. 미끄러지고 계속. 일 때문에 여기 달렸다가 이 정도로 미끄러울 줄 몰랐어요. 잘 퍼지지도 밀리지도 않는 젖은 눈의 특성 때문에 치우는 사람들도 종일 진땀을 뺍니다. 작년 되면은 올해 눈이 더 많이 와요. 그리고 자주 오고 젖은 눈이다 보니까 힘들어요. 밀리지 않아. 태백시 주요 진입도로들은 종일 통행 제한과 해제가 반복됐고 설악산과 오대산 등 국립공원 66개 탐방로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1m 넘게 눈이 쌓인 설악산에는 빙벽 등반을 하던 50대가 추락사고를 당해 8시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 강원 산지에 최고 8cm, 동해안 최고 7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운영하는 한편 제설 장비 1,000여 대와 인력 2,000여 명을 투입해 제설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4월 10일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직 국회의원들이 속속 재선 도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현역 평가를 통한 컷오프 작업도 본격 시작됐는데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재선에 성공할까요? 지난 총선에서는 절반만 다시 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21대 강원 국회의원 가운데 출마를 공식 선언한 현역은 3명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선거구의 허영 노영호 의원과 원주을의 송기현 의원입니다. 모두 출마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명도 조만간 출마를 공식화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재선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8년 전 20대 총선에서 4년 전 21대 총선으로 넘어올 때 재선 성공률은 50%였습니다. 송기현, 권성동, 이철규, 이양수 의원만 재선 문턱을 넘었습니다. 3선을 노렸던 춘천 김진태 전 의원은 초선 허영 의원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김기선, 염동열, 황영철 전 의원은 공천이나 재판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12년 전 19대에서 20대로 넘어올 때도 현역 9명 가운데 5명만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공약을 만드는 경험과 인지도에서는 현직이 유리하지만 그만큼 유권자 평가도 냉혹합니다. 공약을 얼마나 지켰는지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법으로 지역을 챙겨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 챙길 수도 없고요.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현역 평가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직 국회의원 면접과 함께 여론조사 등을 통한 교체 지수를 통해 컷오프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역 의원 평가를 진행한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컷오프에 해당하는 하위 10%를 추려내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여야 모두 설 연휴를 전후로 단수 후보나 경선 지역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어서 현역의 재등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2018 겨울올림픽 경기장의 활용 방안을 결정할 연구 용역 결과가 다음 달 나올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는 스피드스케이팅 경기가 열렸던 강릉 오발과 강릉 하키센터,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공동 연구 용역을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100% 국비로 국가가 운영하는 전문 체육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에서는 용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과 진통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역 출신 고등학생들이 지방권 의대를 갈 수 있는 지역인재 선발 전형의 수시와 정시 경쟁률이 전국 단위 전형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원가에 따르면 지방권 27개 의대의 수시 전형 중 지역인재 전형 경쟁률은 10.5:1로 전국 단위 29.5:1보다 크게 낮았고 정시의 경우 4.9:1로 역시 전국 단위 9.1:1보다 낮았습니다. 강원 지역 의대 수시 경쟁률을 보면 전국 단위는 56.2:1인 반면 지역인재 전형은 10.2:1을 보였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만 해당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전국적으로 의무 선발 비율은 40%, 강원과 제주는 20%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시작된 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강원도는 방사능 검사를 매일 실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검사 횟수를 일주일에 두 번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 무코항의 장치라 불리는 벌레 문치가 줄줄이 쌓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마리를 골라 방사능 검사용 스티로폼 상자에 담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강원도는 매일 수협 입환장 21곳 가운데 한 곳을 골라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이번 주부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횟수를 일주일에 두 번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검사를 축소한 원인은 최근 수산물 소비가 점차 회복되는 등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줄었다고 자체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소비는 안정화되고 있고 국민 여러분의 사회적 관심과 불안 심리도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일 검사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강원 수협장 협의회 요구도 반영한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방사능 검사를 계속 하게 되면은 혹시나 또 소비에 계속 유출될 사항이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건의를 했거든요. 다시 수산물 안정성을 놓고 우려가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조만간 검사 횟수를 기존 주 3회에서 6회로 늘려 총 횟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원도의 결정이 달갑지 않은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지도 않았고 세종시 같은 자치단체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올해 2배로 확대한다는 발표도 하는데 강원도는 기존보다 줄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중앙정부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좀 확실하게 좀 우리 국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믿고 먹을 수 있게끔 검사를 좀 자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부 상인들도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정성을 계속 강조해야 하는데 정책이 역행한다며 불만을 나타냅니다. 시기상조지. 아직 좀 더 우리들이 믿고. 강원도는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다면 검사 횟수를 다시 늘리기로 하는 한편 그동안 위축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예산을 지난해 4천만 원에서 올해 3억 5천만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지난해 인구 이동을 살펴봤더니 강원도에 새로 자리를 잡은 사람보다 떠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20대를 비롯한 청년층은 강원도를 떠났고 그 자리를 중장년층이 채웠습니다. 지역이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 인구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난 청년들은 졸업하면 일자리를 찾아 강원도를 떠날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연봉이 높으면서 복지나 문화 환경이 좋은 일하고 싶은 기업을 강원도에서는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고향이 춘천이었는데 아무래도 지방에는 공고나
회사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서울이 도시이다 보니 큰 곳에서 취업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고 아니면 월급이 좀 더 많다든가. 지난 한 해 강원도에 17만 3,300명이 전입하는 동안 17만 4,700명이 떠났습니다. 전출이 1,394명 더 많았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이탈이 눈에 띕니다. 20대가 3,500명 넘게 빠져나갔고 10세 미만부터 30대까지 젊은 층은 모두 감소했습니다. 반면 40대 이상 연령대는 대부분 늘었는데 50대와 60대가 중심이었습니다. 청년이 떠난 자리를 중장년이 채운 모양새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미흡한 정주 여건, 열악한 교육과 보육 여건이 청년들이 떠나는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청년층 유출은 의료나 교육 등 필수 여건과 주거 환경을 점점 악화시켜 다른 지역과의 삶의 질 격차를 확대시키고 경제 격차 확대와 맞물리면 청년 추가 이탈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도내 청년의 이제 지속적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제 첨단 산업 단지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이 성장 동력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구 늘리기보다는 청년에 초점을 맞춘 인구 유입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나흘 동안의 설 연휴 기간 강원도 내 관광지에는 연휴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내 숙박업소에 따르면 동해안과 강원 산간 호텔과 리조트에는 명절 기간 예약률이 70에서 80% 이르는 등 예약 신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강릉이나 동해, 춘천으로 오는 KTX와 ITX 열차는 이미 상당수 매진됐고 고속이나 시외버스도 매진 회차가 나오는 등 벌써부터 열차와 버스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원도가 설 연휴 기간 주민센터나 학교 등 공공주차장 973곳을 전면 개방합니다. 공공주차장 이용을 원하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공유 누리에 접속해 무료 개방 주차장 위치와 개방 시간, 주차 면수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8일부터는 민간 포털인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을 통해서도 정보가 제공됩니다. 어제 폐막한 제31회 태백산 눈축제에 열흘 동안 58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백시는 눈축제 개막 첫 주말과 휴일 30만 명을 비롯해 폐막을 앞둔 주말과 휴일에 16만 명이 방문하는 등 누적 방문객 58만 명을 기록하며 2020년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6만 명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